자. 선앤배 오베럭의 운영은 그걸 알아야 돼요, 먼저. 정찰관 일꾼을 최대한 살리는 게 목표야. 그걸 잘해야 돼. 그걸 잘해야 저글링 쇼부도 그게 제일 무섭거든요? 저글링 쇼부도 잘 맞고, 그래야지 선앤배 오베럭에 힘이 나는 거지. 만약에 그 서치관 일꾼이 금방 죽어서, 아이고야. 아, 클래식 업테란? 오케이, 그거 한번 해볼게요, 이따가. 일단은 저그전 있잖아. 선앤배 오베럭을 할 때는 저글링을 조심해야 돼요. 그거 빼곤 다 괜찮아. 아시겠죠? 근데 내가 그때 하나 강의한 거 있죠? 저그 에그 보고 저글링인지 드로우인지 알수 있다 그랬잖아. 그것도 내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줄게. 서치는 11.5 나가면서 샤쿠는 이제 왼쪽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서치를 가요. 안소희님 왜 이제야 왔어요? 아이고, 어서와요. 서치를 왜 빨리 가는 이유가 있어. 만약에 상대방 원서치가 됐어. 그러면은 15 데컴을 가는 거예요. 상대가 만약에 앞마당을 갔을 시에는 15 데컴을 가는 거고, 원서치가 안 됐어. 되긴 했잖아. 오버도가 오는 걸 봤잖아, 일단은. 그래도 서치가 안 됐기 때문에 서프를 지어주고 가는 게 좋아요. 17 커맨드 가면 돼. 마인 찍고. 내가 만약에 여기 올라갔는데 상대가 앞마당 먹고 그랬으면 15 데컴 가도 되겠죠? 구두로님은 똑같이 이렇게 서플 지으면 되는 거고. 자, 앞마당에다 마린 취소하고 일꾼 데리고 나오세요. 불러, 불러, 불러. 그렇지. 자, 볼까요? 야, 라바를 모으고 있네, 일단. 자, 라바 하나, 둘.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사링이냐, 이링이냐의 차이가 있는데, 사링이면은 마린 꾸준히 찍어야 돼요. 봐봐, 여기서 봐봐. 라바가 나오지? 에그가 터지기 전에? 그러면 이거 저글링이에요. 저글링 맞죠? 그럼 라바가 터지기 전에 만약에, 에그가 터지기 전에 라바가 안 나와. 그러면 드론이거든요? 아무튼 사링이죠? 링이 여기 있지, 일단은? 아직 벙커 안 박아도 돼. 마린만 꾸준히 찍어줘요. 최대한 살려야 돼. 그게 관건이야. 벙커 안 박아도 돼, 아직. 자, 드론 나왔고. 자, 엠베가 완성되면은 넷마에서 아카데미 바로 지어주세요. 그리고 앞마당 커맨드 1250일 때 일꾼 보내라 그랬어. 최대한 살려. 벙커 안 박을 수 있도록. 자, 밥 됐다. 이건 어차피 초보자용 강의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벙커 받고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야. 그럼 하나씩 늘릴 거예요. 돈될 때마다 늘려줘. 일꾼 잠깐 쉬는 거예요. 돈 됐지? 또 늘려줘. 또 늘려줘. 자, 그리고 파벳. 무조건 파벳 한 마리. 왜냐면 저그가 늦게라도 이제 올 수가 있단 말이야, 저글링이. 스탬프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거를 막기 제일 좋은 게이 파벳 한 마리예요. 자, 여기서 빼서 파벳 넣어, 한 마리.
요거는 땡 까는 거 대비해서 세워놓고. 이거 스캔 답니다. 스캔 달면서 가스 한 마리만 켜면 돼요. 자, 스캔 뿌려봐. 미탈 날라오지. 털에 박아 줘요. 바로 사업도 눌러주고 털에 둘러줄게. 야, 이렇게 본지 방어해요. 본지 방어하고. 오빠, 통로지점 왜 다 풀렸어? 오씨, 잠깐만. 잠깐만, 아, 뭐야, 뭐야. 먼저 왔어. 나 갑자기 부대지점 다 풀려가지고. 나부터 공업됐으면은, 이렇게. 정확 눌러주고요. 원래 털리면 안 되거든? 자, 일단 뮤탈이 왼쪽으로 빠졌잖아, 그지? 자, 그리고 성큰을 때려, 암만 스캔 때려봐. 성큰 없지? 바로 진출. 내가 말했죠. 저그전은 성큰을 몇 개 있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자, 그럼 내가 진출을 해버려. 스캔 때려봐. 달려, 그냥. 나오는 걸로 맞고, 달리세요. 달려, 그냥. 달려, 달려. 이제 여건만 신경 쓰면 되겠지? 여기 앞마당만? 야, 왜 이렇게 많아? 나 잘 찍었구나. 어허. 자, 이게 왜 가능하냐면, 아, 일단 팩토리 올려주고요. 상대가 뮤탈이 여기 앞마당을 지나서 뺐어. 그리고 또 하나 정보가 뭐냐면, 상대방이 성큰을 안 지었어, 하나도. 그러면 이제 내 마린메딕 막을 수 있는 게 상대의 뮤탈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뮤탈이 나한테 못 와요. 그래서 뮤탈 빼게끔 하려고 러쉬 나간 거예요. 유닛 너무 잘 나오는데? 그러니까 뮤탈에 털린다고 해서 무서워서 안 나가고 그러면 안 돼. 항상 내가 말하잖아. 성큼 숫자 확인하라고. 그죠? 들어갈게요, 이거. 제가 팩토리 완성되면은 소식판 올려주고.
아직 나 일부러 손 느리게 하고 있는데 좀 답답하긴 하다. 일단은 이제 영상 녹화 중이라서 피드백은 해야 돼. 초반 넘길게요. 빠르게. 빌드는 똑같아. 굿서플 11배럭이고 11.547을 가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된다. 투원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야 오버로드를 만나. 자, 그리고 원서치가 안 됐으니까 데컴을 안 박은 거예요. 혹시나 구드론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서플 받고 마린 찍고 서치가 이렇게 됐어. 됐으니까 마린 나오던 거 취소하고 바로 커맨드 박으러 가는 거죠. 봐봐, 마린 찍던 거 취소하고 드론 쫓아내주고 커맨드. 그리고 자, 여기서 내가 말했던 거한번더 말씀드려 줄게요. 자, 저글링이랑 드론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나오는 생산 속도야. 저그의 라바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에그를 소모하게 되면 그 에그가 완성이 되고 터질 때쯤에 라바가 새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도 없을 때 얘기거든. 지금 라바가 하나도 없었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내가 말했죠. 에그가 터지기 전에 라바가 또 나왔어. 그럼 저글링이고, 에그가 터질 때쯤에 라바가 나왔다? 그럼 드론이에요. 봐봐. 라바 나왔지? 라바 미리 나왔잖아, 지금. 거의 터지기 전에. 그래서 이거 살인인 걸 내가 미리 알았던 거고. 그래서 마린을 꾸준히 찍은 거야. 근데 저글링이 지금 내거 일꾼 잡으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벙커를 안 박은 거야. 늦게 박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글링이 6저글링이 뛰는 사람들이 있어. 본진 4저글링이랑 그 앞마당 저글링이랑 그거는 이제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은 일꾼 갔다가 뭐 내가 앞마당 가가지고 저글링이 나오는 걸볼 수도 있어. 그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일꾼이 저그 앞마당에 있는 것보다는 본진에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 살행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 저글링 한 마리만 내 일꾼에 붙여두고 나머지 저글링이 내 본진으로 뛰는 경우가 있어. 그럴 경우가 6링 찍은 거예요. 앞마당 라바 하나, 본진 라바 3개 해가지고 6링 찍어서 나한테 오겠다는 거야. 그럴 땐 바로 벙커 박는 거고, 이럴 경우에는 벙커 바로 안 박아도 돼요. 아셨죠? 그리고 이게 엠베 지었고, 내가 가장 좋은 게 엠베 찍고 공업 찍고 바로 아카 올리는 게 제일 좋다 그랬죠. 아무튼 이렇게 하고 무리해서 JKJ 아이고 어서 와요. 치케이제이님 왜 이제야 무리해 왔어요? 가지고 배럭을 쫙 늘리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거는 내가 서치를 갔을 때 상대가 드론만 나왔을 때좀 전처럼 이렇게 링을 찍은 게 아니고 드론만 나왔을 경우에는 뭐 일꾼이랑 마린 쉬어가지고 500억 한 방에 늘려도 돼요. 하지만 지금 저글링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꾸준히 찍으면서 돈될 때마다 늘리는 거야. 일꾼도 찍고 매력도 찍고 하다가 아카데미 딱 터졌을 때쯤 잠깐 일꾼 쉬고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팝엣 매드 찍는 것도 좋은데 팝엣 찍는 게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설럭커잖아. 그러면 벼락 하나 취소하세요. 취소하고 이돈 갖다가 팩토리 지으면 돼. 설럭커일 때 서남배 500억으로 막 센터 잡아가지고 럭커 막 가두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추천해요. 만약에 이게 500억을 올렸잖아. 벼락 하나 취소하고 팩토리 늘리고 빠르게 스타포트 간 다음에 레이스 한 마리 찍어서 공중을 장악하는 거야. 스캔 갖다 멀티 확인할 필요가 없고, 스캔 가지고 또 여기저기 막 병력이 어디 있는지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지. 레이스로 오버워드를 이런 데 잡아주고, 뭐 이런 데 언덕에 있는 거 잡아주고, 멀티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병력이 어디 있는지 확인만 해줘. 그 용도로 해. 그러면은 내가 스캔 낭비하면서 탱크랑 마린 메딕 나갈 때 스캔이 빵빵하잖아. 그래서 배슬이 안 나와도 나갈 타이밍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자, 일단은, 어디까지 설명했죠? 5분 30초에 뮤탈 이거
뮤탈이 찍혀요. 5분 30초에 뮤탈이 찍히기 때문에 털에 바로 박아주는 거예요. 요게 이것도 포인트예요. 자, 항상 박을 때는 앞마당부터 박아야 돼. 불멸희생바이님, 왜 이제야 왔어요? 아시겠죠? 털에선 항상 앞마당부터 박는 거예요. 앞마당이랑 털, 여기 배럭 쪽. 뮤탈이 무서운 게 배럭 장악당하면 끝나거든. 앞마당 짚고 그 다음에 본진 쪽 짚고 배럭 쪽 짚고 이렇게 해주면 돼.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어차피 상대가 이런 거 있잖아요. 뮤탈 갖다 내 본진 털면서 저글링 들어온 사람들이 있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파협에 넣어둔 거예요. 하나. 그럼 앞마당은 터렛이랑 소수 마린이랑 파벳 갖다가 저글링 막을 수 있어요. 뮤탈이랑 냅두고 이 본대 병력 있지. 이걸로 이 본진 방어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잘 막아. 여기서 내가 하나 놓쳤어. 여기에 붙어 있으면 안 되고 이쪽에 내가 터렛 안깐 쪽에 있어야 되는데 원래 터렛이 없는 쪽에다가 이렇게 마린메딕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본진 같은 거 쌩까게 안 당하거든. 아무튼 저그가 이렇게 뮤탈을 무리해서 털고 있잖아. 자, 봐봐요. 내가 여기서 또 아까 말했던 거. 뮤탈이 일로 뺐지, 지금. 뮤탈이 나한테 한번 들어왔다가 빠졌잖아. 근데 빠졌을 때 내가 스캔 들어보라 그랬죠. 상대방 앞마당에. 내가 뿌릴 거야, 아마. 아, 왜안 뿌리지? 뿌렸지. 뮤탈이 일로 빠졌잖아. 스캔 때렸잖아. 성큰이 없어. 그럼 내 마린메딕 뭘로 막아야 돼? 뮤탈로 막아야 되니까 내 본진 못 온다. 오더라도 적당히 털다가 다시 뺀단 말이에요. 그래서 뮤탈이 빠진 위치만 확인해놓고 이거 막으러 갈 필요 없어. 이거는 나오는 걸로 막으면 돼요. 바로 그냥 스팀 빨고 달려 그냥. 이러면 게임 끝나는 거야. 아시겠죠? 너무 쫄아 있으면 안 돼. 물론 멀티룰 가도 되겠지만은 그냥 앞마당 가서 끝낼 수 있는 각이 나오면은 끝내는 게 제일 좋아요. 원래 이렇게 한번 진출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잖아. 압박 갈때 원래 팩토리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살모사기 목지님, 왜 이제야 그래야지, 왔어요? 그래야지 만약에 내가 혹시나 이 나갔던 병력이 다 먹히더라도 테크트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역공하는 거를 막기가 좀더 수월하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행배 오브락 할 때는 터렛을 뭐 많이 지을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마린메딕 움직임으로 상대방 병력을 빼게끔 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운영하면 돼요. 설러커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섯 번째 배럭을 취소하고 그돈 갖다 팩토리 늘리고 가스를 다시 세 마리 넣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